입니다. 수사심의회라는 꼼수를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대검 수사자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검사 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우리도 누구나 다 기소당할 것 같으면 그렇게 청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자문단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물타기 할 수 있는 건지를 세 번째 주제로 우리 김진희 변호사님 네. 조금 오래 기다리셨어요. 멘트 없이 발제해 주시죠. 네. 추미애 장관의 위엄과 그 격 실력과 측근 보완하다 측은해질 수 있는 윤석열 호 네네. 많이 흔들리고 침몰 네. 중이기도 합니다만. 네네. 뭐 여기 추미애 윤석열 분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수사심의를 그 먼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네, 변호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6일 이제 금요일에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불기소, 그러니까 이재용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뿐만 아니라 삼성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중단까지 다 나왔,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 낸 것까지 나왔죠. 잠깐 여기서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네. 기소를 하지 말라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수사도 중단하는 얘기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뭔지 한번. 뭔지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10대 3으로 네. 났어요. 10대 3. 네. 6대 7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갑자기 여기서 네. 왜 각톡띠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왜 이재용을 4년이나 수사하냐. 이건 또 뭡니까? 양양자 의원님 자중하시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 부분 전에 사실 뭐 결론은 그래서 뭐 이재용을 꼭 기소해라. 뭐 이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사심의위가 있고 전문수사자문단이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회부하는 걸 결정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야, 이 건도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회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로 넘어간 건데요. 수사심의위가 어떤 곳이냐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2018년에 이제 문무일 총장이 있을 때 검찰에서 그때 이제 법무부에 법무부 검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예. 있었고 거기서 이제 관련 권고안들을 내고 있었어요. 대검이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대검의 검찰 개혁위를 또 만듭니다. 아,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때 두 위원회가 같이 갔어요. 완전 겹치진 않지만 네. 그러면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사실은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권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금 제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안건 선정부터 모든 그 권고안 쓰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는 처음이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예. 보통 어떤 정부나 뭐 공유위원회를 가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써주고 저희는 이제 보고 뭐 통과시키지 여부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저희가 다 쓰고 있는데 이 수사심의위는 아마 대검에서 요청을 했던 안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권고 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간 거죠. 그래서 대검에서 수사심의위를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민참여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대배심이 있고 일본에는 검찰심사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도 도입 뭐 하자라는 논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걸 약간 우리도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수사나 뭐 기소 불기소 여부까지 포함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들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8번 정도 열렸다고 예, 8번 하고 정도 지금 이게 9번째 그리고 권고를 거의 다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앞에 거는 모든 걸 다 받아들였죠.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재용의 이 건은 수사심의위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적당한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냥 그 변호인 측, 피고인 측, 그러니까 피의자 측과 검찰 측의 한 30페이지 정도 분량의 의견서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30쪽 정도로 정리가 되는 사건이어야 돼요. 네. 근데, 20만 쪽에 달하는. 그렇죠. 이재용 이 사건은 수사 기간만 1년 9개월이 걸렸고 지금 특수사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뭐 60여 곳의 압수수색 뭐 이런 수십 군데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부하 직원들 8명은 유죄가 났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게 기록만 20만 쪽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무슨 자본시장법, 뭐 회계 사기 뭐 이런 게 쟁점인 예. 사건이라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그냥 30쪽짜리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8건도
그것들은 다 쟁점들이 단순했던 것들, 그리고 검찰이 과연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갔죠. 저는 시민위원회에서 이거를 회부 결정을 한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 아, 애초에 넘어간 네, 것부터.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수사심의위가 예정이 되고 한 얼마 동안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기소하는 게 당연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혐의점도 그렇고, 이게 뭐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전담 판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네. 됩니다. 영장 기각됐지만 그 판사가 한 얘기. 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서 이거를 뭐 구속할 이유는 없지만 이걸 재판에 가져가서 재판에서 이게 책임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가려면 기소를 해야지 재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는 기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혐의 내용도 사실은 당연히 기소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수사심의위가 끼어들면서 언론의 그 논조들이 어떻게 되냐면, 과연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몰고 갔죠. 이게 불기소라는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패인데 갑자기 이 패가 끼어들면서 이재용이 불기소될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가는 거죠. 시민위원회 분들도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 언론, 그러니까 삼성이 여론전, 그러니까 예. 그 중앙일보는 이번에 삼성의 승리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론전을 벌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묘하다라고 생각은 사실은 했어요. 이게 왜 자꾸 불기소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심의위도 모든 사건을 다 다룰 순 없다. 네. 참여재판 얘기를 비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이 수사심의위는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뭐 위원들이겠죠. 예, 150에서 200명 정도 있다는데, 그 200명이라고 하면 얼핏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검찰에서 뽑고 200명도. 예, 거기서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하지만 사실 무작위로 추첨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근데 참여재판은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혀 괴가 다른 얘기인데. 풀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고, 참여재판도 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재용이 이 사건을 기소가 돼서 참여재판 신청한다, 당연히 참여재판으로는 배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참여재판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김 변호사 생각일 수. 아니, 참여재판은 예. 보통 하루에 끝나고요. 길어도 이틀, 3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재판에 들어가면 정말 길게 가져갈 수밖에 예.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참여재판도 당연히 배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고, 성격에 비추어서. 이런 사건이 그런 사건이다.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 그렇다면 이게 맞는 성격이 있고 아닌 성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예.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깜깜이 수사심의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 선정, 풀 이런 것들에 검찰이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뒤늦게 드러난 거지만, 이번에 이제 13명, 10대 3으로 나왔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3명 중에 기존의 이재용이 불법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들어갔다. 예. 근데 이분이 자본시장법의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작위 추첨을 했다는데 우연히 자본시장법 전문가가 그럼 여기를 들어간 건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법률가, 뭐 법학자, 법률가가 4명 이상, 뭐 이렇게 법학자 4명, 뭐 변호사 3명 뭐 이렇게 들어갔다는데, 이게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수사심의위의 취지에 맞는가.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위원 선정 과정이 너무나 의아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각자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기소를 권고했다라고 하면 왜 불기소를 권고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회의록조차 만들지 않는다는 정말 거. 깜깜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회의록을 만들 때 공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검찰이 무시하면 되겠네요. 뭐 회의록도 없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의록조차 만들지 않는다. 이거 정말 무시했다가 아마 국민들이 검찰 더 무시할 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수사심의위 결론 이후에 뭐 누가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에 세계일보가 13명의 명단을 그 기사를 냈다가 바로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가. 아니, 검찰은 정말, 네. 검찰이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저기, 김 변호사님. 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저희 게시판에 거죠?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번에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정이 너무 한심해서 여러 가지 격정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 12년 만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네, 처음으로 네. 성명서를 냈어요. 네, 욕심을, 그걸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면 네, 저도 네. 그동안의 역사가 조목조목 다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천주교 그 신부님들이 12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존재, 그리고 그 아버지 때부터 한편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건 인정한다 치더라도 너무한다. 불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네.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읽어보시면 아니, 그, 한마디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책임지라고 말을 안 하는지가 참 궁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측근 구하기로 무리하는 거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예. 이 과정도 너무 이 과정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을 보호해주고 특히 삼성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애초에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만보 양보해서 아니면 수사의 사안이었다면 그 참여했던 그 심의위원, 그 자문위원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이 자본시장법 위반은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검찰이 정말 유능하게 수사를 잘해서 3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 때 요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소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 뭐 측근 구하기에 총장이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이 수사를 부실하게 무능하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는 그 나머지보다는 이 부분이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왜냐, 우리가 윤석열 총장 소개할 때 꼭 쫓아다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론스타 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네요. 뜻이 있으면 예, 이런 그 대형 그 예, 대기업 비리 뭐 이런 회계 부정 뭐 경제사범에 대해서 아주 초전문가인데 본인이 구성했다고 보이는 그죠? 검찰이 구성했다고 보이는 수사 자문 회의가 화이한테 사실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이미 이제 윤석열 총장까지 다 그 부분에 동의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했다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확신을 한 것이고 수사를 한 것인데 그렇죠. 결론이 이렇게 났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제대로 수사한 것이 맞는가라는 예. 이제 의심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럼 총장이 돼야 되고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정경심 교수님 얘기도 했지만 초반에 그때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사모펀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나온 마당에 내가 안 들여다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압수수색을 몇십 군데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시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전문가임을 자처하는데 앞뒤도 안 맞고 선후 경중도 안 맞고 참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들이 모두가 다 뭐 이 그 뭐 삼성 이재용의 승리다 아니면 뭐 그 수사 그 심의위의 결론이 좀 압득하기 힘들다 뭐 이런 쪽으로만 가지 이 수사를 1년 9개월 동안 이끈 수사팀이나 검찰에 대한 예. 예, 어떤 비판적인 시각은 거의 없었다. 그것도 언론이 달아야 될 핵심인데 예, 그런 건 빠졌다는 거죠. 아니 권력 감시하신다면서 유독 검찰 권력은 감시 안 합니까 언론? 식구끼리는 감시하는 게 아니죠. 검은 식구이기 때문에 검은 식구이기도 하고요. 블랙 패밀리.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랑 또 다른 말로 대검찰청의 수사자문단이 있죠. 전문 수사자문단은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족보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사심의위 강원랜드 사건 때 수사팀이 그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뭐 부장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고 하자 그 문무일 총장의 측근이었거든요. 그분도 예. 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수사심의위 회부하겠다라고 예. 하죠.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예. 꾸린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정말 누가 들어간지 정말 몰라요. 거긴 풀도 없고 그냥 총장이 구성하는 거고요. 아 그때 오늘 그 JTBC의 오늘이 아니라 박준영 변호사 우리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박준영 변호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검의 그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이었고 이 수사심의위
이를 뭐 권고하는데 본인도 이제 일조를 했겠죠. 예. 내가 이 기구를 만드는데 일조했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그리고 그 전문수사, 강원랜드 전문수사 자문단에도 박주민 변호사가 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전문수사 자문단은 그 근거가 되는 예규 이런 것도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도 잠깐 이렇게 뉴스란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거기서 본 소식인데 검언유착 또 수사심의위를 네, 요청했죠. 이철 전 대표가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섯 개 사실. 그래서 이 검언유착 사건은 네. 지금 그 이동재 기자가 요청을 해서 전문수사 자문단의 회부가 됐고 총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결정을 했죠. 이것도 원래 피의자는 할 수 없는데 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고 예. 그래서 전문수사 자문단이 열릴 거고요. 또 지금 그 이철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공개 됐어요. 있으니까 예, 예. 이것도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유. 동일 사건에 대해서 전문수사 자문단도 열리고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된 이 상황. 아니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선 전문수사 자문단, 수사심의, 그다음에 대검 인권부, 대검 감찰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다 얽혔네요. 다섯 개네요. 네. 이거 특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검 인권부가 전혀 할 그 담당할 사안 아니기 때문에 예. 대검 인권부는 빠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감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예.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과를 보고 감찰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있으나, 예,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부 예, 직접 감찰을 하겠다.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라고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시민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최 의원님이 다섯 개 기관이 얽힐 정도로 지금 난마에 얽힌 정도인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아마 정확한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지시를 반으로 잘라먹고 더 얽히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막 그래서 아주 정확한 정확하게 나온 표현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은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지금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팀이 그 이 전문수사 자문단 그 없애달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게 수사팀으로부터도 예. 예. 이게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다 진행되고 나서 수사심의를 구성해서 이게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전문수사 자문단, 수사심의위, 대검 인권부, 대검 감찰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결국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결정적인 건 사실은 국정원 그 사건, 상부의 사건에서 명령을 어기고. 네. 일선, 본인의 일선 수사팀에 있었고 예.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으로 좌천되고 이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로 그러니까 사실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윤석열 총장이 있던 자리가 지금 이 검언유착 수사팀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수사팀 누구보다도 그걸 알고 수사팀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인 거죠. 사실은 예. 수사팀을 무력화시키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하는데 뭐 꼭 윤 총장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장모님과 철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는. 네.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지금 집안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지금 저하고 생각이 위험이나 영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아예 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난리가 나고. 아 그런데 예.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최강욱 그 의원이 그 북콘서트 할 때 검찰 내부가 시끄러워질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오늘 그 보도가 났어요. 수사팀에서 이 대검 감찰 그 뭐지 그 수사 전문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 항명을 하는 걸 보니 이제 더 시끄러워질 것 같고, 또 한 대목이 그 전문 수사단 아 이름도 이상해. 전문 수사 자문단. 전문 수사 자문단. 단자도 좀 이상해. 예. 사기단 뭐 그거잖아. 전문 위원회도 아니고. 예, 수사 자문단이 만들어질 때 대검 부장들이 들어가서 같이 결정해야 되는데 부장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 대검 부장들이 지검장이잖아요. 그죠? 대검 부장들이 그렇죠. 예, 예, 급으로, 지검장 급으로 치면 예. 그렇잖아요. 그럼 이미 내부가 지금 뭐 완전히 아수라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을 해보자면 전문수사 자문단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사실은 이거를 기소하지 마라 라고 나온다고 해도 권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그 결정에 권위를 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럼 기소해라 라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니까 예. 하나만 하라. 네. 자, 언론이 추미애 장관의 그 발언 몇 가지 구어체로 한 발언에 대해서 네네. 뭐 조응천 검사 출신 의원도 뭐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 말문을 잃을 정도라 그 말 진석사 척척석사 진중권 씨와 또 조중동이 추미애 장관의 품행을 물고 뜯었을 때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나의 언행은 본질이 아니다. 예. 검언유착 수사와 검찰 개혁이 본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살짝 잦아드는데 엄청났었죠. 추미애 장관의 이 언행을 마치 노무현 장관 그 언어를 씹듯이. 예. 이거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뭐 엄청 플러스죠. 왜냐하면 이 행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이 엄청난 자산이 쌓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많이 참았죠. 총선 전에는 추미애 장관이 뭘 하려 그러면 추미애 리스크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언론이. 맞아요. 여당 내의 추미애 리스크. 그래 그러면 이제 저 선거 끝나고 보자. 선거 끝나고 시작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은 안 그러죠. 예. 그런데 또 그 야당하고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제가 자꾸 전 대표라고. 예. 추미애 장관의 페북 보면요. 그동안에 좋아요가 천 개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무슨 5천 개 어떤 게 1.2만 개 이런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정치인이 커가는 과정에서 풍향계 어디로 둬야 되냐. 정치는 국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정치 클리핑에서 조응천 의원의 그 언행 저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자중하시라고 또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것과 앞뒤 분간 모르고 개혁의 방향을 모르고 자꾸 조정동에 먹잇감을 주는 것까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신데 제가 그렇게도 우리 이총수랑 곽동수 평론가랑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나 정말 나는 인정에 끌리는 나쁜 사람인가 봐. 조응천 의원하고 친해가지고. 남양주 갑이라. 남양주에 같이 살아가지고. 안 따끔하게 좀. 저는 아주 나쁜가 봐. 네. 말을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아니 뭔가 어디 출신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그 아니 그 짓을 하니까 하는 사실. 걸 저는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근데, 보면 근데 이 두 조신 아니구나 조응천 의원하고 양양자 의원을 보니까 네. 아 과연 자기의 출신을 못 벗어나나 이게 약간 한계인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런 간지러운가 생각이 봐. 예. 들기는 좀 했어요. 네. 사회자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